오랜만에 돌아온 안주탐구생활. 오늘의 안주는 니쿠미소피망입니다. 니쿠미소피망은 후쿠오카의 이자카야에서 많이 먹는 음식인데요. 만들기도 쉽고 집어먹기도 좋아서 요즘 자주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피망의 희망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을지 속는 셈치고 한번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먼저 피망은 먹기 좋게 잘 손질해 줍니다. 안에 씨앗은 손으로 잘 제거해 주시고 8등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질한 피망은 물과 얼음으로 재워준 뒤 락앤락이나 반찬통 같은 곳에 넣어서 냉장고에 1시간 이상 둡니다. 사실 피망은 생으로 잘 먹지 않잖아요. 근데 얼음물에 1시간 이상 담궈두면 피망 특유의 아린맛은 빠지고 수분이 들어가서 정말 아삭해집니다. 약간 뭐랄까요? 오이고추랑 파프리카의 장점만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피망 아삭한 소리 들리시나요? 먼저 고기를 볶기 전에 소스를 미리 만들어줍니다. 설탕과 두반장은 작은 술로 한 스푼씩, 미소된장, 미림, 청주는 큰 스푼으로 2:2:2입니다. 비율도 어렵지 않죠? 이때 미소된장은 스푼 위로 수북히 올라오는 정도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마늘과 대파의 흰 부분 적당히 다져주고 향이 우러나오도록 잘 볶아줍니다. 일본 레시피를 찾아보면 생강을 조금 다져서 넣는 레시피가 많았는데 저는 이거 만들 때 집에 생강이 없기도 했고 만들어서 먹어보니 이대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어서 레시피상에서는 생략했습니다. 마늘이랑 파 색이 노릇해지면 돼지고기 넣으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역시 목소리를 넣으니까 자막으로 했던 내용의 2배 이상의 말을 더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좋네요. 고기가 얼추 익어갈 때쯤 후추도 좀 갈아서 넣어주고 붉은기가 사라질 때쯤 미리 만들어둔 소스 넣어주고 소스에 들어갔던 미림과 청주의 알코올 날아가도록 적당히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혹시 고기 양에 비해 미소가 많아 보였다면 그게 맞습니다. 한국 음식에 비유하자면 쇠고기 고추장 같은 음식이랄까요? 피망에 고기를 올려 먹기 때문에 짭짤하게 완성한 것이 훨씬 맛있습니다. 다음 날에는 남은 고기를 밥 위에 계란 노른자랑 함께 올려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완성된 돼지고기는 잘 옮겨주고 플레이팅 해주면 완성입니다. 저는 유튜브 올린답시고 이렇게 실고추도 올려봤는데 당연히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녹음한 것은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고 또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좋은 후기가 많아야 마이크를 살 명분이 생길 것.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